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5일이고요. 자,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간 증시 일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매수 없이 매도만 하고 있거든요. 예, 매수 없이 매도만 지금 진행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지수가 하락이 될것 같아요. 사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마련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조금 매도 자리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은 원래는 뭐100% 먹을 수 있는 종목도 조금 덜 먹어요. 자, 볼게요. 오늘 레이언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매도 사인을 줘가지고 매도가 되신 분이고요. 자, 지니틱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지니틱스는 죄송합니다. 그 시장가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 진짜 조금 먹고 나와버렸어. 죄송합니다.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또 있으니까. 텔레피드는 일부만 매도했어요. 텔레피드 같은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얘가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매도했고, BBC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얘는 밀릴 것 같더라고. 자, 텔레필드, BBC, 지니틱스, BBC, 텔레필드, 지니틱스, BBC, BBC, 다 BBC예요, 거의. 자, 텔레필드, BBC, BBC, BBC. 예,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오늘 다 치고, 이제 보유 종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매수를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조금 당분간만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주간 증시 일정,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상승이 나오면 시장은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요일날, 17일 일요일날 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뭐 남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미사일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또그 월요일날 지수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 요 관련해 가지고 센트리온이 지금 제일 빨라요. 거의 항체 치료제, 이거 검증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센트리온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회복 기간을 앞당긴 이 임상 이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시각처에서도 나쁘지 않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보호 예수 해제되는 종목들,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주그 3기 동문이라고 삼성전자 관련한 뭐 기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재밌던데. 예. 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지가 않고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뭐 벌을 제때 받으면.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연 2%대 금리에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 2%대 금리면 이거 안 받으면 바보죠. 나 같으면 다 받겠다. 예, 저라면 받습니다. 왜냐면 이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더벌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통 대출로 주식을 해도 된다, 저한테 관리 받는 분들, 저한테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 받아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는 일단 4% 정도. 예, 4%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 이자가 안 나오는 달도 있는데, 대략 그런 분들은 보면 투자금 자체가 적고 급여가 적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딱히 뭐 고바이오랩이 또 보호예수 해제가 있고요. 보바이오랩.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제가 중요시하게 안 보긴 하는데, 예, 그래도 중국이 4분기 GDP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뭐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날이네. 아, 이게 설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이게 나와 있는데,
아,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딱히 뭐 중요한 것들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네요. 바이든 취임식인데 이때 또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취임식 규모는 축소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그러니까 취임식을 하긴 하네요. 바이든 보니까 주사 맞았던데. 자, 그리고 자, 우체국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거 찬반 투표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파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택배 쪽은 파급력이 크죠. 택배 파업하면은 큽니다. 지금 다 택배 물량이 엄청 많이 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파업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우체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배송 기사분도 얼마나 좀 빡세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까? 네, 그렇지만 국가 공기업이니까 국가가 알아서 잘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마 인원수일 거예요. 인원수. 그러니까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인원수를 좀 충당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내용 한번 봐야겠죠. 저도 내용 안 봐서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보위에서 해제되는 종목도 네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 이 정도는 한번 볼게요. 인텔 실적 발표. 얘네가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항상 조금 중요하게 보는 실적입니다. 대기업 중에서. 그래서 이때 21일 날 분기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4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나올 때 조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한번 보시고요. 조심히 보시고 자,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알체라가 목요일 날 보유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때 기간 물량 좀 나오나 모르겠네. 알체라 지금 힘 좋죠? 저 이거 주식 받고 상장한 날 상한가 못 말길래 바로 팔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예. 자, 그리고 딱히 중요한 게 없네. 1월 달이라 그런가? 보유에서 해제되는 것만 왜 이렇게 많아? 네, 금요일날 또 미코바이오메드 보호해소 해제, TSI 보호해소 해제가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전형적인 진단 키트 관련주였는데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ATSEMICON, IM이온이, 위지웍 스튜디오. 위지웍 스튜디오 얘네 이거 그거 뭐뭐뭐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인가? 자, 이렇게 보유해서 해제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윌링스도 보유예수가 해제네요. 윌링스. 이거 월요일이네, 다음 주. 야, 이거 다음 주는 이슈가 별로 없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슈가 별로 없어요. 1월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슈가 별로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굳이 제가 뽑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그거 하니까,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이거 미국 대통령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이것도 저는 조금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 이렇게 대출해 주고 계속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그럼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살짝 중요하게, 요거 시각처, 세트리온 코로나, 그리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조금 끼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한요 정도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특히 코로나 치료제. 아, 궁금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 그리고 오늘, 사실 멤버십 분들께 제가 드렸던 추천주, 영상으로 드렸던 스윙 종목이 뭐냐면요. 바로 DR택이에요, DR택. 예, DR택인데, DR택이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세 번째 종목 그거 매수 지금 해도 되니까, 예, 멤버십 6만 원 내고 가입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